중요한 이야기. 세상엔 기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알람 맞춰놨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알람 소리 싫어서 여자친구가 모닝콜 해줬는데 여자친구도 싫어졌어요. 정말 기묘하죠? 늦잠 자는 바람에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서 결국 앞머리만 감고 나갔어요. 앞머리는 찰랑찰랑, 뒷머리는 질퍽질퍽. 앞머리는 소녀시대, 뒷머리는 석기시대.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맛있는 음식이 자꾸 땡기시죠? 네.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알아요. 정말 기묘하죠? 식당에 갔는데 맞은편에 앉은 예쁜 아가씨가 계속 쳐다봐서 설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 뒤에 있는 메뉴판을 보는 거였어요. 제 얼굴이 메뉴판보다 못생겼나 봐요. 정말 기묘하죠? 친구가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만 시키니까 내가 커피 타러 회사 들어왔냐고 짜증내면서 때려쳤는데 지금은 바리스타 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부장님이 그 커피 맛을 못 잊고 그 카페 VIP 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아들 바보라고 불러요. 맞아요. 저 바보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바보 인증했어요. 저 친구 아버지 아들 바보 맞아요. 정말 기묘하죠? 분명 다 써서 버리려는 치약 엄마가 짜면 나와요. 물 한 방울 안 나오게 꽉 짠 걸레 엄마가 짜면 나와요. 아빠가 비상금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쥐어 짜니까 나와요. 엄마는 능력자. 엄마가 김종국도 이길 것 같아요. 정말 기묘하죠? 다이어트 자극 받으려고 냉장고에 전지현 언니 사진 붙여놨는데 한 달 만에 치킨 쿠폰으로 도배됐어요. 전지현은 착한 몸매, 난 치킨 몸매.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정수리! 맞잖아. 지금 두 손으로 정수리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바보예요. 생각해보면 속담도 기묘한 게 너무 많아요. 때린 놈은 새우 잠자고 맞은 놈은 다리 펴고 잔다는데 부러져서 안 펴져요. 다리가 똑하고 부러졌어요. 때린 놈이 너무 세게 때렸어요. 정말 기묘하죠? 칼로 물 베는 사람은 생활의 달인, 섭외 1순위, 왕중왕전에서 1등 했어요. 정말 기묘하죠? 모르면 약, 알면 중간약, 강약, 중간약. 맞잖아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같은 북거리 장단과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기묘하죠?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영화처럼 진짜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웅이 됐어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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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짱! 이렇게 세상엔 풀리지 않은 기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묘한 이야기.